원주대, 강원대가 1도 1국립대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데 구성원 합의가 변수입니다. 강릉 도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차와 다른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유족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과수 조사에서는 차체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이 곰취와 비슷한 곤달비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재배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원주대가 강원대와 하나의 국립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2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20년도 안 돼 학교가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논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단체복을 입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 조형물에 올라 사진을 찍습니다. 대학교장은 모처럼 활기가 돌지만 학교가 강원대와 하나의 국립대로 개편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뭐 통합이 되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다 이런 식인 것도 많고. 지난 2일 강릉 원주대는 총학생회를 상대로 학교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학교의 조직을 합쳐 규모를 키우는 한편 각 캠퍼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강릉과 삼척 캠퍼스는 해양과 수소 등 지역 산업, 춘천 캠퍼스는 본부와 연구 중심, 원주 캠퍼스는 의료와 글로벌 산학 협력 분야 집중 육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이렇게 조직을 구조 조정하면 교육부로부터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 우리 지방으로도 그 작지만 그 작은 학령 인구를 좀 가져오기 쉽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제시를 한 거고. 강릉 원주대 총학생회와 교수회는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논의를 시작한 강원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수는 강원대 총학생회 등의 동의 여부입니다. 강원대는 전체 구성원의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찬성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으면 논의를 멈추고 70% 정도면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척대학교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고 학생의 주체가 돼서 협의의 모든 참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2021년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 구성원 1,4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두 대학의 상생과 성장 모델로 각 72%와 53%가 통합대학을 뽑으며 순항하는가 싶었던 하나의 국립대 논의. 당시 강원대 총학생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지만 앞으로 통합의 열쇠를 쥔 각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시내를 달리던 자율주행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차량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자율주행 차량 한 대가 부서진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뒷부분이 움푹 들어간 1톤 화물 차량은 골목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강릉시 포남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자율주행 차량이 1톤 화물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두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 차량 운전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의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진입해서 이리 들어오는데 뒤에서 꽝 하고 받쳐가지고 그래서 거의 다 들어왔을 텐데 말이야.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에 있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피해야 되는데 옆에 차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꺾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핸들 꺾지를 못했어요. 강릉시는 지난해 6월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돼 현재 박스형 차량과 승합차 등 자율주행 차량 4대로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차량은 강릉역에서 강문 구간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강릉시가 자율주행 차량 시승 행사를 열었지만 출발을 하지 못해 승객들이 다른 차로 옮겨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 초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년 ITS 세계대회를 유치한 강릉시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요. 다른 코스의 차량들도 다 같이 한번 재점검을 해서 탑승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과수 조사는 차체 결함이 없다고 결론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유가족은 국민들의 관심을 등에 업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탄원서 만장.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탄원서로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할머니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도현이 앞으로 온 탄원서들입니다. 도현이 아버지이자 운전자 할머니의 아들인 이 씨는 요즘 이 탄원서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입증은 유가족의 몫. 유가족은 CCTV를 모으는 등 벌써 4개월째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면 뒤에 물길이 금방 사라지듯이 이 소프트웨어 오류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비전문가인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국과수 조사는 차체 결함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차량 운전자 할머니의 경찰 조사는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가족은 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사고 기록장치, EDR 자료 분석과 동일 차종으로 속도와 영상, 음향 등 부가 사항에 대한 실험도 마쳤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실험 영상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곳은 다름 아닌 서울시의회입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적으로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빛나는 작은 별, 큰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도현이 아버지는 아들의 7살 생일에 써준 이 글처럼 다시는 도현이가 겪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고로 정말 자식을 잃는 슬픔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큰 사고로 이어져서 동일한 아픔과 과정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성군이 지역 특화 작목으로 곤달비 생산단지를 조성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달비는 곰취와 비슷하지만 잎이 더 연하고 쓴맛은 적어 시장 반응이 좋고 재배도 수월한 편이어서 전망이 밝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중으로 지어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곰 발바닥을 닮은 곤달비가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곤달비는 그동안 전남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배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곰취보다 잎이 연하고 쓴맛이 적어 쌈이나 각종 요리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성 곤달비는 지난주부터 올봄 첫 출하가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러 멀리서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택배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전망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성군은 지역 특화 작목으로 곤달비를 도입해 해안가와 고랭지 두 곳에 곤달비 생산단지를 조성해 연중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교적 온난한 해안가에서 길러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하고 여름철에는 서늘한 고랭지 기후를 활용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하됩니다. 이번에 출하된 곤달비도 겨울철 난방 없이 보온 처리만으로 키워냈는데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수익성도 높아 농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초봄에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찌감치 이거 생산 라인에 들어서서 이 빨리 출하함으로 해서 소득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성군은 해양 심층수를 활용해 곤달비 생산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해양 심층수로 재배를 하게 되면 미네랄 함량이 증가가 되고
신선도도 이제 향상이 되고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화를 이제 높이고. 고성군은 내년까지 9억 원을 들여 곤달비 생산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부령 피망 외에 이렇다 할 특화 작물이 없는 고성군에 곤달비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동해안 낮 기온이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4.2도, 동해 21.2도, 정선 18.5도, 태백 16.1도, 대관령 15.2도로 상당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산간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18개 시군 160개 투표소에서 농수산림조합장 103명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인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투표소에 가면 되고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동시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268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됨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면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방안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 동안 50%를 지원해줍니다. 현재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은 태백시와 삼척시, 군 지역은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 모두 12곳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6월 열리는 강원도민체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공개했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은 오는 6월 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까지 닷새간 41개 종목, 1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을 주 개최지로 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전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16개 종목, 1,8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후 대회 마스코트 장자마리와 역동적인 선수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대회 엠블럼을 공개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강릉 36명, 속초 24명, 삼청 10명 등 모두 314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9천여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15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의 조정 의견을 받은 가운데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강원랜드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위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강원도는 동의하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가 소송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폐광지역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납부율을 지키지 않아 2,250억 원을 덜 받았다며 2020년 5월 과소징수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우선 1,071억 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강원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강원도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장교를 사칭한 민간인이 동해안 최전방 민통선을 허가 없이 출입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6일 고성군 민통선 검문소에서 20대 민간인 남성이 상급부대 장교를 사칭하며 통과를 요구해 신원 확인 없이 들어갔고 민통선 내부 검문소 한 곳도 추가로 통과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군에 의해 30여 분 만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 복무한 예비역으로 확인됐고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차와 사고로 멈춰있던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량과 트럭 사이에 낀 승용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서는 15분가량 앞서 트럭 2대와 화물차 1대, 버스 1대 사이에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던 중에 승용차 운전자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산업교류관에 참가할 1차 기업 모집에 나섭니다. 산업교류관은 국내외 100개 기업, 200부스 이상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1차 모집 기간 신청하면 참가비의 20%를, 강원도 업체는 3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 행사장인 고성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고성군 화진포와 송지호 둘레길에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됩니다. 고성군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화진포와 송지호 둘레길에 성인용, 어린이용, 2인용 등 각각 40대의 공공 자전거를 빌려주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대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대여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입법의 속도를 높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